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생활이 또한 달의 삶이 일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응답과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10편 29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9절, 29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안에 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또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29편 말씀은 다윗이 천주한 만물을 주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삶일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피조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새해 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야 될줄 압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요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중요하고요, 또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고,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엔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사도바울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아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속에 와 계시면서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랬어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응답을 불러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봉독에 드린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무리 영광 받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다윗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영광 받을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기 생색을 내죠. 나 때문이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요.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흑암의 구렁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서로 옷 입으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위처럼 어려울 때도 다위처럼 또 응답이 오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던 날이 없습니다. 세밀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나에게 참된 왕으로 좌정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요 이 귀한 영적인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적인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줄, 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11절엔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또 얼마나 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잃어버린 힘들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모든 잃어버렸던 그 평안함을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힘과 평강의 복을 받는 다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과 권세를 얻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통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로 답이하기 전에는 흑암의 세력이 나를 통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면서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 1절는 보니까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부터 온종일토록 또 눈을 감고 잠자리 드는 그 시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아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응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가정과 생업 현장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염려, 근심거리 기도의 제목들 다아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백배의 결실입니다. 백배의 결실, 충만한 응답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배의 결실의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더큰 응답 더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현장 예배 완전 회복과 청지기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한해 동안도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해서 공급해 주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관에 강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 말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각 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세벽에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입을 크게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마다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어서 정말 세계의 복음하고도 나무 믿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과 또237 나라 복음 하는데 부정함이 없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